안녕하세요. 54년생 남자입니다. 갱신보험만 가지고 있어서 비갱신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갱신보험을 비갱신으로 바꾸겠다. 자, 여기에 또 장점은 뭐가 있는지, 그러면은 왜 좋은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전민경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이 어느 정도의 주기로 갱신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옛날 보험의 경우 3년에서 5년 주기로 갱신이 되는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부담이 되셔서 갱신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납입 만기가 보장이 되는 만기 나이가 적다고 하셔가지고 비갱신으로 바꾸시길 원하시면 20년 갱신이나 30년 갱신 보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무해지 환급형 비갱신 보험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보험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